위치가 차이가 오호! 하우피 선수가 형이에요? 동갑 둘이 친구예요, 친구. 아, 우리 셋이 다 동갑. 내가 생일 몇 달이야? 9월 달. 너 몇 달이야? 나 저 6월. 나 4월. 너 저 형인데? 다섯 달 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AFC 미드급 챔피언 김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FC 라이트급 태권파이터 하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바 MMA 소속 이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바 MMA 소속 유원우입니다. 지난 AFC 대회에서 그 김재영 선수가 차이노 선수를 상대로 그 잠정 네. 타이틀전 좀 아쉬운 점이 있나요? 승리를 했지만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 네. 네. 차이노를 잠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으면서도 눈은 살 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는데 승리했는데 왜 얼굴이 좋지 않았다고 많은 그 생각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의 감정은요, 수고했었는데 좀 시합 전에 좀 빈틈을 노출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차이노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차이노 선수 이겼다고 막 와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실 걱정도 됐고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FC 미드급 챔피언, 잠정 챔피언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얻었지만 앞으로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내 현재 내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서 더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혼자서 그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실전에서 내 걸 발휘할 만큼 아직도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이런 걸 느낀 시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표정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죄송한데 사실, 시합을 이겨서 뭐 크게 막 기뻐하고 그랬던 적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 성장해야겠다는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족한 게 좀 느껴져서 그런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정확히 제 느낌을 말하자면 훈련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의 성과. 사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팀의 주요 선수고 한국에서 경력이 많다 보니까 훈련에서 사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안 풀리는 성향, 그러니까 잘 되는 스파링에 익숙해졌었는데, 그런 스파링에 익숙해지다 보면 시합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가 벌어졌을 때 좀 당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번 시합은 정말로 그 이상으로 더 훈련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시합이 정말로 제 성향이 드러나는 훈련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까발려지는 훈련?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항상 노출돼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잠깐 제가 꼬였다고 해서 저 심적으로 뭐 흔들리거나 부담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릎치기 맞고 그 다음에 뭐 공격 들어올 때 다시 흐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흔들림 없이 집중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위험했다, 맞다 하지만 스스로 심적으로 뭐 되게 위험하다고 느낀 그런 순간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긴박한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뭐 판단하고 이렇게 보다 정말 훈련의 성과다. 이번에 많은 이제 저희 팀원들이 도와준 훈련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노출시키면서 이번에는 거의 막 진짜 막 완전 까발려지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감독님이 미국에 계셨어요. 미국에 계시니까 수업이 영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과 제가 하는 성격과 스파링이 다 기록에 남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안 됐어. 그거는 매번 훈련마다 제가 다 까발려지는 거야. 그 바둑하는 사람들 복귀하면은 막 진짜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막 그걸 느끼잖아요. 저는 매번 훈련마다 그걸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직도 부족한 면이 분명히 나왔고 빈틈이 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진 않았었어요. 그게 약간 그런 면에 있었을 때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저 기회 포착에서
펀치나 이런 것들도 정말 저도 저 또한 연습되는 동작이거든요. 항상 감독님이 항상 펀치는 어떻게 쳐야 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에서 쳐야 되는 게 그대로 거기서 나온 시합이기 때문에 정말로 네, 훈련의 성과구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일 개최량 때 뭐 KO를 공략을 걸었어요. 19살 신혜한테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기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3라운드 판정까지 갔습니다. 예. 4-1 판정승으로 승리를 했는데 김한배 선수 실제로 딱 해보니까 좀 어땠나요? 그때는 제가 그냥 좀 많이 방심한 것 같고 지금 다시 하면 진짜 키워줘 진짜 무조건 키웠는데 제가 그날 솔직히 그 전시합 때 중국 선수랑 했을 때 그때 뭐 우연이든 뭐든 보여준 게 많아서 이에 대한 화려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 이건 뭐 네 돌려차기 턱에 완전히 꽂혔네요. 지금 이 킥 들어가는 순간 이 타격이 하은표 선수에게도 분명히 오늘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을 100% 줬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태권도 멋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준비할 때도 그때보다 더 열심히 했었고 만기랑 운동할 때도 되게 열심히 많이 했는데 많이 연습한 걸 하나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1회전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제가 원하는 발차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부담감이 있으니까 동작이 커지고 거기서 이제 힘까지 많이 들어가니까 자세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지금 하면서도 이제 몸도 무거운 게 느껴지니까 제가 많이 그러니까 자만한 거죠. 난 무조건 발로 이겨야 돼. 이 부담감 때문에 게임이 많이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엄청 노련하게 잘 끌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충분히 진짜 상대에 대한 많은 파악을 했고 기습적으로 들어갈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원래 같으면 저랑 이제 시합을 스파링을 하든 시합을 뛰든 하면 그날 때 선수들은 아무리 잘해도 일단 부담감이 있어서 좀 쫄거든요. 섣불리 못 들어오는데 제가 완만했는지 막 들어오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9살이고 지금 잔적도 아직은 있는데 조금 한 2, 3년 정도 되면 되게 멋있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김한배 선수랑 그때도 제가 이겼어요. 그래도 제가 이겼어요. 네. 샤샤 선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예정인지.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전 영역에서 다 앞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마 샤샤 시합을 앞두고 그 맞춤 전략이 또 포함되지만 지금은 저는 제전 영역 MMA 모든 영역에서 제 빈틈을 없애고 성장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샤 선수 외에 또 이 친구랑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국내 선수 중에 혹시 이 친구랑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별로 없습니다. 네, 일종의 국내 선수 중에 싶은 선수는 없고요. 싸울 의향이 있으면 다 싸워줄 자신 있습니다. AFC 무대에서 이 선수랑은 꼭 한번 붙고 싶다 하는 선수가 있나요? 제가 라이트급이니까 제가 존경하는 노재기 선수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뛰면서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챔피언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기량이 좀 만약에 생각만 하면 꼭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이사님은 저랑 기한글 선수랑 솔직히 저 그 기사 보고 좀 짜증났거든요. 왜?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나이를 아무리 먹었지만 얘한테 질 것 같다는 그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님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었는지. 저도 지금 4년 정도 격투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케이지에 올라갔을 때 그 순간의 필승도 되게 중요했고 뭐 일단 그 당일의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선수들한테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막상 그 당일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그냥 완전 그 판이 뒤집어지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은 김재원 선수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저도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한배 선수가 되게 필승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경험에서만큼은 황페 선수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누가 이길까를 예상했다면 저는 예상한 건 황페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은 했죠. 응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응원했는지 응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바쁘셔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두려워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까라고 하셨는데 응원은 누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제가 이제 김한별 선수도 여기서 촬영을 했어요. 예. 그 땀나도록 그 섀도우하고 뭐 되게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도 일단 관록이나 경험이 많은 선수들보다 막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선수들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또 엄마 같은 마음 여러 응원 아닌 응원? 재영이는 항상 말하는 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싸운 파이터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럼 차인 선수로 보라. 차인호 저는 모르는데 저는 사실 시합 끝나고 뭐 이사님한테도 듣고 우리 요원호 대표한테 들었는데 차인호 선수가 당연히 예상은 했었어요. 이번 시합 얼마나 진중하게 진짜 진지하게 준비할 듯이. 그러나 이제 거기서 저한테 이번 시합 후로 저는 더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나 시합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은 차인호 선수는 또 뭐 형이 더 부담됐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시합에 대한 진중함과 그 무기감만큼은 제가 차인호 선수한테 절대 졌다고 짓거나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진짜로 진짜로 말은 안 했지만 저도 항상 진짜 올인의 마음으로 이번 시합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차인호 선수가 이번 시합을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었는데 주변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고맙더라고요. 아 맞다. 이 바닥은 진짜 이런 세계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시합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려고 할 거고요. 저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앞으로 더 강해지려고 준비할 거고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합을 통해서 저는 더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천재는 그렇잖아요. 천재나 똑똑한 사람들은 좀 겪지 않고 미리 예비해서 이렇게 잘하면 되는데 저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잡초처럼 계속 가는 거는 제가 천재보다 더 자신 있거든요. 방금 유현우 대표가 말했듯이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싸웠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저는 진짜 잡초 같은 놈이거든요. 저는 잡초 같은 놈이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시도에서만큼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 잃지 않고 이번에 차인호 선수 시합전을 통해서 제가 생긴 경각심 이런 것들 더 담아서 다음 시합은 더 퍼펙트한 시합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선수가 노력 안 하는 선수는 없는데 다만 그 페이지 위에서 누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느냐가 경기의 승패를 많이 좌우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김재원 선수가 늘 개최랑 때 얘기했듯이 이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이는 거는 정말 이렇게 함부로 깰 수 없는 그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입식에 레전드인 노재기 선수를 상대로 준비를 하려면 이기는 마음을 갖고 와야지만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지금 미국에 가셔서 세컨을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제가 시합하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세컨의 입장이 처음 되어 보니까 그리고 또 재영이 처음에 초반에 이게 흔들리는 모습 보니까 이 세컨에 말이 안 나가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느끼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훈련하던 압박당하는 상황 그 상황 연출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연습한 대로 보여줘서 그게 아마 성과가 제일 나은 아 그래도 우리가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끝나고 나서 엄청 기뻤습니다. 세컨을 해보니까 사실은 뛰는 선수보다 저는 세컨이 더 힘들다라고 들었어요. 네. 제 시합보다는 더 떨리더라고요. 세컨이.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까. 와 이렇게 봐서 정말 세컨 보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하다. 내가 나는 선수지만 나는 그냥 위에서 뛰면 되는데 그 세컨 분들은 그 선수의 하는 거를 봐서 거기에 대한 다음 수를 계속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아 이게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잘 느꼈어. 그 지금도 옆에서 세컨만 하는데 이번에 훈련을 도와준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차이노 선수도 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저희 감독님 콕콕 집어준 변수가 저희한테 있었거든요. 관록이 있고 실력이 앞서면 네가 분명한데 너를 잡기 위해서는 거센 압박으로 달려들든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변수가 있었다는 걸 감독님 철저히 준비해 있었고 차이노 선수가 거센 압박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에 대한 적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잡을 수 있었고 앞으로 저는 이번 시합을 통해서 또 팀이랑 더 함께 훈련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한 그 빈틈이 노출된 데 있어서 더 철저한 경각심의 중요성 이렇게 너무 배운 게 많은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감정이 입되니까요 또 시합을 빨리 하고 싶네요. 오늘부터 재규리형 시합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규리형 뛰어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노보 MMA라는 팀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재용이랑 김지영 선수하고도 같이 이 팀을 만든 지 10년 차인데 김지영 선수가 은퇴하면은 체육관의 김지영 선수하고 제가 또 다른 쪽으로 위를 보고 싶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체육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감도 좀 중요하고 지금 뭐 인터뷰 계속 하는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만 생각하니까 저도 더더욱 우리 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좀 옆에서 보조라도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FC 화이팅!